메타버스 올해 굉장한 화두였었는데요. 네. 실적이 동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년부터 좀 시장이 확대도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떻게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 어제 처음으로 컴투스 홀딩스죠. 여기서 이제 컴투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환경을 공개하다 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만큼 계획했던 대로 어떤 변화를 끌고 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임직원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확대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들 계속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종목 바이브 컴퍼니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이쪽 회사는 일단 AI와 관련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기술을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자체 AI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기업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솔루션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AI 솔버라고 하는 쪽에서 국내외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제품화와 또 상용화가 앞으로 눈길이 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AI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죠. 그래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데 적합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메타버스 테크핀 이쪽으로는 신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쪽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핀테크 기업을 또 인수를 하고 또 투자 자문사 인허가까지 받기 시작하면서 영역을 점점 넓혀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기대 요인들이 많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당장의 실적은 적자입니다. 당연히 프로젝트를 이어가다 보니까 초기에 이어지는 단계 쪽에서 인원 투입 이후에 나오는 아직 성과가 좀 미미한데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거의 40% 이상 증가하면서 580억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도 의미 있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한 4만 9천 원대 정도로 바라보시면서 목표가는 6만 원대, 손절가는 4만 4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시장 확대의 수혜가 예상되는 바이브 컴퍼니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임순재 소장님, 5G 관련주가 올해 내내 좀 부진했었는데요. 네, 이제 시설 투자가 확대되면서 내년에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5G 관련돼서 올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때문에 계속 투자가 지연되면서 이제 발생된 그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년도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5G에 대한 투자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8GHz 때에 이제 5G에 관련된 뭐 투자가 좀 더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뭐 저희가 통신할 때 쓰이는 쪽으로는 뭐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전용망 쪽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제 네이버의 제2 사옥에 대해서 5G 특화망을 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구축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네이버 랩스가 이제 그 5G 로봇을 그 신사옥 내에서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클라우드를 통한 이제 로봇 운영이나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 대량의 이제 트래픽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5G에 대한 특히 특화망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KMW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5G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이제 주요 통신사가 이제 5G에 대한 이제 투자가 상당히 지연이 되면서 뭐 상당히 실적은 좀 부진해졌는데요. 내년 이후는 다시 조금 뭐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5G에 대한 이제 시설 투자 관련된 부분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이제 28GHz의 이제 특화망이 이제 확대되면서 관련된 이제 투자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속통신망은 뭐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 이제 뭐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 쪽에서 뭐 휴대용 메타버스 기기가 아마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빠른 무선 통신망이 뭐 필요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이런 부진한 흐름을 내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주식 시장에서 가장 뭐 주가에서 나쁜 거는 그동안 낙폭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거만큼 좋은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요.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대는 뭐 지금 뭐 42,000원 조금 안 되고 있는데요. 뭐 42,000원 미만에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35,0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G 관련주 KMW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네. 이제 장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네. 신년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신년은 시작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쪽, 특히 또 연말에 이어졌던 시장 흐름들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이어지는 IT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메타버스, 2차 전지, 게임 관련된 이런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은 여전히 코스닥 강세, 1월 효과의 강세와 함께 같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연장해서 어떤 시장 흐름들을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성장주에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임순재 소장님. 네, 뭐 내년 전망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부진했었던 섹터, 특히 이제 IT 관련 제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반도체나 2차 전지, 5G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다시 돌아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어차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경제가 이제 재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 보면 IT 관련 쪽으로 좀 더 상승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IT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